오늘 참 많이들 오셨는데요. 예, 잘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애터미는 모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지 회사니까 그러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35년간 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교육, 경제학 강의를 했는데 세계 모든 나라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가 잡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직장 문제예요. 일자리 문제, 일자리와 소득 분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1% 또 99% 문제가 나오고 각국의 사회가 불안정한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자리와 소득분배 문제는 그 동전의 양면이에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라고 합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많아요. 그런데 괜찮은 일자리가 적어요. decent job이라고 그러는데 괜찮은 일자리하고 소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경제학자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 경제정책으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업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동네 친목계도 친목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웃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동네 친목계 들어간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진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입과 퇴출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입과 퇴출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게 사소한 사업이겠거니 그러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사업이 어떻게 사소한 사업입니까? 빅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 빅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객관적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 성공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함이에요. Ardent desire. 간절하게 원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건 자기 태도, 애티튜드, 마음가짐이거든요. 그 마음가짐 하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조건을 든다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내 성공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휴먼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트너와 스폰서가 재심 합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 두 가지 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마지막 악세사리로는 우리 지금 좀 몸이 좋지 않으신 분 안타고 지금 뉴스에 봤는데 소설가 유예수 선생이 존버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신이 뭔지 처음 오신 분은 도대체가 모를 텐데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아주 깊은 철학적 의미가 있는 정신이 존버정신이에요. 예, 존나게 버티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세요. 자,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 줄탁 동시입니다. 큰 옥편을 찾으면 이자가 나옵니다. 이 줄자거든요. 줄자인데 컴퓨터에서 이자를 찾으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에서는 뭘 찾아야 이자가 나오냐면요. 컴퓨터에서는 최자를 찾으면 나옵니다. 여기서 줄은 의성어입니다. 의성어로 달기, 어미달기, 달걀을 품으면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리활성이 일어나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시기가 되면은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탁탁탁 두드린답니다. 이것을 중국인들이 듣기는 줄줄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줄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어미닭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안에서 줄줄줄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요 탁은 쫄탁단데요. 여기서는 의성어로 탁탁탁 그 말이에요.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탁탁탁 하고 쪼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껍질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 병아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에서 병아리가 줄줄줄 하고 신호를 보냈는데 어미닭이 탁탁탁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안에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안에서 병아리가 신호도 안 했는데 밖에서 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또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과 탁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생명을 탄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줄탁 동시입니다. 이것이 원래 선가, 다시 말하면 참선을 하는 이 데서 쓰는 말인데 이것이 일반으로 나오면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 지도자와 팔로워와의 관계, 애터미 같으면 스폰서와 파트너와 관계가 줄탁 동시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지. 어느 한쪽의 힘만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는 게 줄탁 동시입니다. 자,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도 똑같아요. 배우는 자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교육은 효과가 없다 하는 게 줄탁 동시예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스폰서나 회사도 고객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성공한다. 성공한다. 파트너 자신이, 즉 사업자 자신이 간절하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사기쳐서 돈 벌 생각만 있다면 절대로 아무도 성공 못한다는 것이 줄탁 동시. 두 개가 맞아야 돼요. 두 개가. 바로 애터미 사업에 비유하면 병아리를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신규 사업자나 파트너 또는 신규 고객을 병아리라고 볼 수 있고 기존 사업자나 스폰서의 관계는 어미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신규 사업자나 고객이 줄줄줄하고 이거 사업 어떻게 합니까? 이 제품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신규 사업자를 리크루팅 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스폰서가 탁탁탁 하면서 가르쳐줘야 둘 다 성공한다. 둘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맨 나무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저한테 편지가 와. 요것은 열어서 안 되고 저것은 절여서 안 되고 전부 안 되는 것만 적어가지고 와요. 그 사람은요 뭘 해도 성공 못해. 이건 성공하기 위해서 줄줄줄 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렇게 나무탄만 하는 사람은 줄줄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탁탁 깨주면 나와서 죽어버려. 그 다음에 스폰서가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기 싫다는데 말을 물가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물을 먹는 건 자신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존을 못해요.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간절한 성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이게 줄줄줄 하는 마음인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둡니다.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이 객관적 성공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공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만약에 애터미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한다 했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 못 앉아겠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 연세대학 나온다면 여기 다 앉아있을 거라고. 그렇게 좋은 게 있어? 하고. 그런데 다행히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의 몫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불법 다단계가 무지무지 많아요. 불법 다단계 지금도 사기치는 놈이 있고 엊그제도 사기치는 뉴스 나오던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기 당한 놈이 나쁜 놈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기를 어떻게 치나 봤더니 사기 당한 사람이 일확천금을 바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일확천금 바란 거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런 불법 다단계들이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보통 사람 서민 차지가 된 거예요. 이미지가 좋다면 이미 삼성이나 현대가 다 해자시고 이게 안 남아있어요.
아주 사기꾼들이 똥칠을 해놔가지고 그 대기업들이 똥을 튀길까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기획실에서는 보고 있을 거예요. 저거 돈 되네 저거.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값이 나가는 제품은 품질이 괜찮은 제품은 짝퉁이 있어요. 루이비통 짝퉁 있죠. 근데 동네 가방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다단계의 짝퉁이 많다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괜찮기 때문에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안 괜찮으면 짝퉁 만들어도 못 만들어요. 안 만들어, 그런 건. 응? 안 만들어. 고무신 짝퉁 있는 거 봤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그런 거 없어. 누가 만들어도 안 만들어, 그거. 괜찮은 제품만 짝퉁이 나와요. 자, 그래서 반드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자, 교학동시. 요건 이제 줄탁동시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애터미 사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논어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불알 여지하 여지하자 오말 여지하야의. 무슨 말이냐면 공자님 말씀입니다.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공자 같은 현인도 성자도 어쩔 수가 없다. 자기가 하기 싫은데 어떻게 내가 가르치겠냐?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만 나는 가르친다 그랬어요. 자, 불분 불계 불비불발 그 이루 불이 삼우판 즉 불부야.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 가르치지 아니하며 표현하려고 요 불비는 요 비는 표현하려고 애쓰되 낱말을 몰라서 표현을 못하는 걸 비라고 그래.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일깨우지 아니하며 한 모퉁이를 들어주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세 모퉁이를 스스로 드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다시 가르치지 않는다. 왜?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걸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스폰서에게 뭐 하나 저 파트너에게 뭐 하나 가르쳐주면 열심히 해서 다른 걸 더 알아보려고 해야지. 마치 어미제비가 새끼제비에게 먹이 물어다줘도 입만 벌리고 앉아있으면 다시는 가르치지 않는다. 공자 같은 현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자가 사람을 구분해서 그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음 보세요. 자활, 유교, 무료. 이가 유명한 말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신분적 차별은 없다. 선언하죠. 나는 아무나 가르친다. 왜 그랬겠어요? 공자 자신이요. 천민 중에 천민. 천민도 그런 천민이 없어. 공자 아버지는 70살이 넘은 숙량흘이라는 사람이에요. 숙량흘. 공자 어머니는 단골의 딸인데 16살 먹은 안징제라는 여인이야. 70살 먹은 할아버지, 16살 먹은 단골의 딸이에요. 그게 공자의 부모예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야합에 의해서 공자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 야합, 야합. 말이 좀 어르신 아시겠죠? 들에서 뭐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 이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숙량은 벌써 마누라가 둘이나 있었어 본처가. 그러니까 공자는 천민 중에 천민. 그 당시 단골래라는 게 무당이라는 게 천민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70이 넘고 어머니는 16살이야. 그래서 자기 본가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자기 아버지한테 가지를 못했어. 왜? 본가 아들들이 두들겨 패가지고. 천민 중에 천민. 그러니까 공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걸어서 하늘까지 간 인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자들이 자기 스승이 있는데 공자는 스승이 없어. 왜? 그 단골내 아들을 누가 가르쳐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교 무류 가르침에는 신분적 차별은 없다. 그 다음에 속수예를 행한 사람 이상이면 아직 내가 아직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 배우러 갈 때 신분에 따라서 가지고 가는 예물이 달라요. 예를 들면 경대부 같은 경우는 스승에게 옥을 갖다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분에 따라서 뭐 선비 사 같으면 뭐 꽁을 닭이나 꽁을 갖다 드린다거나. 근데 속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마른 고기포예요. 마른 고기포. 이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스승에게 보이는 예의예요. 예의. 그러니까 스승에게 배우러 가는 사람이 최소한도의 예의는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배우려고 오는 사람은 나는 반드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 말하지 않은 사람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꼭 가르쳐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셋을 알려고 하는 사람, 이게 지금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런 사람만 가르친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쳐봤더니 소용이 없더라. 사업도 똑같아요.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한번 가르쳐주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세 개를 알려고 해야 그 사람 성공. 다 가르쳐주라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애터미 사업이 이런 거예요. 바로 교와 학이 반드시 같이 가져야 된다. 그럼 교와 학, 문제는 배움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이거 배우면 지식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배워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자, 교학 상장. 가르칠 교자, 배울 학자, 서로 상자, 클 장자 또는 기를 장자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서로를 성장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는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친다. 좀 헷갈립니까? 이건 매우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교육은 상호작용이다. 교육은 일방적으로 메시지가 가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교육은 뭐다? 소통이다. 소통.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법은 없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는 자는 배우면서 가르친다. 이게 아주 교육의 본질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배우지 않으면 자기가 모르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다음에 가르쳐보지 않으면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자기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스승으로부터 자기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걸 그때야 알게 된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걸 그때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는 자는 배우면서 가르친다. 스승을 가르치잖아요.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효학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거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그리스에 델파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탁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영험한 신탁. 그 델파이에 가서 소크라테스 친구가 신탁을 받았는데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나왔어. 소크라테스가 깜짝 놀랐어. 자기는 모르는 것이 많고 그 당시 아테네 시내에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현자들이 많은데 어째서 나 같은 놈이 현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봤더니 다 바보들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바보냐?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바보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들보다 하나 나은 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놈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지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한 가지를 몰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뉴턴은 근데 고전 물리학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재 중에 천재인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물방울이요 모르는 것은 바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바다에 물방 하나라도 못하다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고전 물리학을 완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인슈타인이 있죠. 아인슈타인, 나는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더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무지한 것을 깨달을수록 더 배우고 싶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20세기 최고의 천재인데 천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발명왕 에디슨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100만 분의 1%도 못 된다. 그러니까 발명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볼테르. 볼테르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놈은 진짜 바보다. 그렇게 혹시 그분 계세요? 나는 굉장히 똑똑하다. 그 진짜 바보예요. 진짜 바보. 근데 이걸 최근에 미국 경영학 교수가 또 실험을 했더라고. 그 실험 안 해도 알겠구만. 실험을 해서 쑥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부를 해. 계속 다른 사람 말을 들어. 근데 바보는 자기가 무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해.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바보가 되더라 이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배움에 대한 태도예요. 효학반. 이것은 서경에라는 책에 나오는데 효학반은 교학반이란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절반이다.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제가 가르치지만은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절반.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친다. 그러면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건 상호작용이지 일방적으로 메시지가 가는 게 아니다. 열명이라는 서경에 나와 있는 열이라는 재상 이름이고 이건 무정이라는 임금이 명했다 그래서 열명인데 여기에 앞에 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열이라는 재상이 상나라 임금이 무정에게 황제예요. 황제에게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황제한테 얘기한 거예요. 황제한테. 그러니까 황제면 그 당시에 황제면 어떻습니까?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옛 교훈 역사에서 배우라. 과거에서 배우지 않는 나라치고 오래가는 나라가 못 봤습니다. 그렇게 옛일에서 배우라. 세 번째, 임금에게 하는 소리가 배움에 있어서는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절반입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가르친다고 백성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백성은 보통 배우는 게 절반이다. 이렇게 해서 기울어져 가던 상나라를 다시 부흥시킨 임금이 무정입니다. 거기에 바로 열이라는 재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세요. 임금에게 다른 사람 말을 들으세요. 역사로부터 배우세요. 왜요? 누가 어떻게 망했는가 배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이라도 배움에 있어서는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나라를 부흥시켜버려요. 바로 에테미 사업도 마찬가지. 에테미 사업은 바로 교학 상장이에요. 스폰서가 가르치고 파트너가 배우고 파트너가 줄줄줄 그러면 스폰서가 탁탁탁 해줘야지 탁탁탁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직은 가만히 보면 망해버려요. 그 조직을 뭐라고 그 스폰서를 뭐라고 그러냐 돼지클럽이라고 그러거든. 돼지클럽 꿀꿀꿀하면서 받아먹기만 하지 줄 줄을 몰라. 그 조직은 죽어버려요. 그런데 꼭 파트너만 줄줄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스폰서도 파트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줄줄줄 하고 요구하면 파트너가 탁탁탁 하고 상호작용을 해줘야 그 조직이 잘 돼요. 어? 스폰서가 탁탁 줄줄 했는데 파트너들이 똑똑한 건 너 혼자 해라 그래버리면요 그 망해버려요. 반드시 같이 해야 돼. 바로 이 집단지성은 교학상장에서 나옵니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같이 성장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같이 성장한다. 이게 동반성장이에요. 동반성공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테미 사업의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혼자 성공 절대로 못해요. 분죽도 하필립. 흩어지면 넘어지고 합하면 산다. 일어선다. 그 말이에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게 시너지 효과인데 1 플러스 1이 3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게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단순 산술적 합보다 전체의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바로 이 집단지성과 시너지 효과 때문에 애터미에서 돈을 버는데 각시탈이란 드라마가 있었어. 각시탈에서 여운형 선생이 한 말입니다. 여운형 선생의 휴회가 있어요. 독립운동이 우리 민족이 힘을 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망한다. 그 말, 그 말이었거든. 여기죠. 예, 분죽도 하필립 정관매진 똑바로 보고 앞으로 매진해 나가자. 예, 이 말은 원래 예,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인 오다 이라고 필라델피아 가제트 신문에 이렇게 그림과 함께 이게 이렇게 잘라지면 죽는다. 이 말을 인용한 분이 6.25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을 해서 아주 그 당시 구호로 썼습니다. 우리는 어? 이걸 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그냥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지금 우리 애터미 사업하고 정확하게 맞아요. 뭉치면 살고 뭉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실패합니다. 역시너지 효과는 좋지 않은 점만 물려받은 거예요. IQ 130짜리를 모아놔도 성과는 IQ 6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뭐예요? 각자가 서로 자기만 똑똑하다고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IQ 130짜리를 모아놓은 조직이라도 거기서 나오는 성과는 IQ 60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 이 사람이 버나드 쇼죠. 어떤 미모 여인이 버나드 쇼에게 편지를 보냈죠. 선생님의 그 좋은 머리와 내 미모를 합하면 거기서 아들이 나온다면 머리 좋고 잘생긴 아들이 나올 겁니다. 결혼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편지를 뭐라고 보냈어요? 당신의 그 나쁜 머리와 내 못생긴 얼굴이 합한 아들이 나오면 어떨 건데요? 자,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는 바로 1 플러스 1이 3 이상이 되는 것인데요. 가장 전형적인 것은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1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는데 3이 되잖아요. 4가 되잖아요. 이때 반드시 이질적인 것이 만나야 돼요. 남자와 남자가 만난다거나 여자가 여자가 만나면 절대로 3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너지 효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만날 때 나타나요. 뉴욕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파리라든가 하는 데가 패션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야구가 시작되면은 미국에서 스카우터들이 우리 야구장에 와서 야구 구경을 해서 유망한 선수를 뽑아서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슈퍼모델 스카우터들을 또 슈퍼모델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답니다. 그러면 슈퍼모델 이 스카우터들이 그러면 뉴욕이나 뭐 프랑크푸르트나 런던이나 무슨 또 이 파리 패션쇼에 가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뭘 보냐 하면은 역사책을 보고 역사적으로 어떤 지역이 가장 침략을 많이 당했는가? 그리고 가장 개방적인 지역이었던가? 거기에 혼혈이 많아. 혼혈이 피가 여러 번 섞인 여러 민족하고 섞인 혼혈이 많은데 그 혼혈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듯이 키가 늘씬하고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아주 좋고 그다음에 머리까지 좋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 슈퍼모델의 대부분은 혼혈이다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순혈주의는 순혈은 계속 열성만 나온다. 그런데 유전학적으로 그것이 왜 그러는가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제 늑대 소년 이야기는 늑대가 기르다가 나중에 사람이 길러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배우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전체 미팅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있는 사람은 결코 애터미 문화를 배울 수 없다는 게 늑대 소녀 이야기가 준 교훈이에요. 나중에 데려다가 암만 가르쳐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릇을 잡는데 1년 반을 교육시켰더니 겨우 그릇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안 돼요. 문화를 혼자 떨어져 살고 있으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테스트머니를 할 때, 이 스피치를 하실 때 내 힘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뭐 겸손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서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혼자의 힘으로는, 그건 개별지성입니다. 개별지성의 힘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이건 집단지성이 되어야 됩니다. 집단지성. 서로 동반성장이 돼야 돼요. 줄줄 탁탁하면서 동반성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합니다. 왜 동반성장이 돼야 되냐 하면은 라인을 뻗어가면서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해요. 혼자는 산술급수밖에 되지를 않아요.
혼자 아무리 구멍가게를 열심히 해도 그건 산술급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하급수 원리가 거기에 적용이 돼요. 자, 보세요. 1원으로 시작한 임금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면 한 달에 얼마나 될까? 어떤 구두쇠 사장님이 임금을 주기 싫어해. 그러니까 한 청년이 가서 저는 임금을 오늘은 1원 받고 내일은 2원 받고 모레는 4원 받고 두 배씩 받겠습니다. 30일 계산해 보니까 600원이면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러자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예, 열흘이 지나도 500원밖에 되지 않았고 이게 구성이니까 열흘 지난 거죠. 열흘이 지나도 500원밖에 안 되니까 1500원 되겠구만.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25일이 되니까 1677만 원이 돼. 30일이 되니까 5억이 넘어요. 31일이 되면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원으로 시작한 게 30일이 넘으면 5억이 넘어요. 5억이 넘는다. 이것이 기하급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술급수에는 아주 친밀하지만 잘 알고 있지만 기하급수는 잘 몰라. 기하급수는 잘 몰라요. 그런데 기하급수 유력 때문에 애터미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기하급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단계가 밑으로 많이 내려가야 돼요. 10단계 내려가 봐야 500원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500원밖에 안 돼요. 한 달에 500원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10단계 내려가. 20단계를 내려가면 20단계를 넘어가면 그때서 52만 원이에요. 그러나 30단계를 넘어가니까 5억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애터미처럼 무한단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하급수가 성립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종이를 50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종이 요 A4지 한 장이 0.1mm입니다. 100장이야 1cm가 돼요. 요거 50번 접으면 얼마나 될까? 아이고 천정만큼 하겠네. 지구에서 태양까지 갔다 가는 거리예요, 그게. 이게 기하급수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힘이 아닙니다. 자, 결론입니다. 줄딱동시와 공명. 그러면 파트너가 줄줄줄 했을 때 스폰서가 탁탁탁 해주고 스폰서가 줄줄줄 했을 때 파트너가 탁탁탁 해주면 성공해요. 이걸 공명이라고 합니다. 리소넌스라고 하는 거예요. 공명. 공명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공명은 무섭습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파수가 같으면 스폰서와 파트너의 주파수가 같으면 공명이 일어나서 전업 주부가 5천댁이 된다고요. 그런데 공명이 일어나지 않고 주파수가 다르면 감세 진동이 일어나서 망해버려요. 예, 저쪽 애터미 지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 북쪽에 타코마라고 하는 해협이 있습니다. 그 해협에 걸쳐진 서스펜션 브리지입니다. 바로 이순신 대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그 철 그 쇳줄이 쑥 있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이 걸치고 있죠. 그 브릿지예요. 그 브릿지가 미국에서 건설한 건데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스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게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날 바람이 세게 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초속 19m밖에 바람이 불지 않았고 그 다리는 초속 50m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게 작은 바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학자들이 왜 무너졌느냐 이거예요. 왜? 아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 다리가 무너진 적이 없고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지도 않았는데 왜 무너졌냐? 그 공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물체는 고유 진동수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다리에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바람이 초속 19m로 불었을 때 이것이 교각에 부딪히면서 와류, 소용돌이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소용돌이 바람의 진동수가 다리의 고유 진동수하고 거의 일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 공식이 나온 바와 같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것은 바람의 속도입니다. 바람의 속도니까 이건 19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다리의 고유 진동수고 이것은 소용돌이 바람의 진동수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비슷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매우 작아져서 이것이 0에 가까우면은 이 진폭, 앰플리튜드입니다. 진폭이 무한대에 가까워. 다시 말하면 구조물이 붕괴돼버려요.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줄줄을 하는 주파수와 스폰서가 탁탁탁 하는 주파수가 같으면 괴력을 발휘한다는 괴력.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젊은 분, 요즘은 또 안 간 사람이 많더라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행진할 때는 항상 발을 맞춰가지고 하나 둘. 근데 다리 위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발을 못 맞추게 합니다. 제 걸음으로 가 그래버려요. 다리 위에서 발을 맞추고 가면 만약에 그 진동의 주파수에 다리의 진동수가 같아지면 다리가 무너져버려요. 사람이 많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진폭이 무한대가 되면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아요. 군대에서 군대가 행진하다가 다리가 무너진 경우가 많아. 그러면 군대가 무거워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공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걸어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그 주파수하고 다리의 고유 주파수하고 같아가지고 무너져버린 거예요. 근데 주파수가 다르면 어떻게 돼? 감쇄 진동을 해요. 감쇄 진동. 진동이 점점 작아져. 파트너가 줄줄줄 그런 탁탁탁 해줘야 되는데 툭툭툭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에? 그리고 이 스폰서가 줄줄줄 했는데 툴툴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줄탁줄탁 그래야지. 자, 그러면 이제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것은 파트너와 스폰서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 성공하는 겁니다. 동반 성공. 파트너, 스폰서 혼자 성공하는 것도 절대로 혼자 성공 못해. 파트너하고 같이 성공해야 되고 교학 상장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스폰서는 가르치고 파트너는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절반이다. 서로 주고받는 이게 인터랙션이에요. 상호작용.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태도가 가장 중요해. 태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지식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이 스펙이라든가 캐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능력은 1%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99%는 태도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하면 100점이 돼서 전부 성공합니다. 이제 결국은 저 태도를 좋게 갖는다. 다시 말하면 애티튜드가 좋다. 그 말은 신사숙녀가 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애터미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신사숙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사숙녀는 어떤 사람이냐? 인품과 능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에요. 마음은 좋은데 능력이 없다. 그건 이웃집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네. 능력은 있는데 인품이 없다. 그건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갖추어야 그게 신사숙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갖춘 사람은 우리는 매력 있다 그래요. 매력 있다. 또 우리말로 멋있다. 그렇게 그냥 애터미 사업은 멋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멋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많이 이걸 합해보면 알파벳 순으로 합해보면 72점이에요. 자손에게 돈 물려줘도요. 그 애티튜드, 마음가짐이 엉망이 넘으면 술 먹다 죽고 마라. 폐가 망신해. 어빌리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한 사람도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성공 못해. 놀리지, 지식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100점이 안 돼. 뭐야, 애티튜드가 100점이 돼. 겸손한 태도로, 그 다음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면 3년 후, 5년 후에 전부 월천댁 이상이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